그 택배가 집에 도착한 건 2021년 3월 11일 오후 2시 45분 무렵이었습니다. 그 물건이 왔어요. 택배로. 나는 못도 부르고 받았어요. 바로 와. 지금 몇 발자가 안 됐는데 1분도 안 됐어요. 그랬더니 와요. 그랬더니 손들어려. 그게 뭐 왜 그러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너 당신들 뭔데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마약 수사범 거기서 나왔대요. 이게 마약이래요. 나보고. 문제의 택배는 국제 특송이었습니다. 6일 전 인천세관이 우편물을 검색하던 중 수상한 실타래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송장을 확인한 결과 발송지는 캄보디아, 내용물은 실타래였습니다. 받는 사람이 박 씨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사를 받는 중에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나한테 006 뭘로 해갖고 막 공만 막 밖에 있어요. 국제전화네요, 그럼. 예, 완전 국제전화요. 갖고 물건 다 받았냐고 물어봐요. 통화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자요. 물건을 확인하는 낯선 여자의 전화. 특히 말투가 특이했습니다. 물건 보낸 사람이래요. 물건 보면 안 된대, 나보고. 직원을 보냈은 게 그 사람을 주래요, 나보고. 직원을 보냈대야. 한참 있은 게 남자가 와요. 문을 뚝뚝 두드려. 그런데 문을 딱 열었죠. 그랬더니 시칼로 이런 거가 딱 뒤지는 게 막 칼이고 뭐시고 막 너 죽고 나 죽기로 달라졌는데 그날 말도 못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나한테 왜 그래 막 하면서 막 너 다른 사람한테 내 목소리가 전달되게끔 그런 식으로 막 목소리 톤을 높이니까 그래서 이놈이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아파트 주차장에 공범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향한 최 형사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운전석 돌아서 이렇게 가고 이제 나를 보고는 이제 탁 쳐버린 것이죠. 저기 저 철판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벽을 아파트 벽을 부딪히고 여기서 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목숨을 잃을 뻔했던 최 형사는 그 후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길림성인가 흥룡강인가 합니다. 그쪽에서 뭐 이제 칼잡이 노릇도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이 좀 약간 건달식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칼부림도 서슴지 않은 남자들을 보낸 사람 역시 전화 속 여성이었습니다. 아들 박 씨는 마약 택배를 보낸 여자의 공범으로 드러나 현재 수감 중입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7년형을 선고받은 아들 박 씨. 그는 여자에게 수고비를 받고 택배를 받는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은 그 여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최지은이라고 써 있어요. 택배를 보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을 때 사용한 휴대전화도 제공했습니다. 마약 택배 거래의 정황과 함께 베일 속에 쌓였던 여자의 얼굴을 찾아냈습니다. 최지은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복원된 자료 중에 최지은이 화상통화를 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경찰 내 마약류 수사 전문가인 김대규 형사에게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저희들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도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주로 그 후리베이스라는 그런 기구인데요. 몇 번 이렇게 이제 열을 가해서 그 연기를 흡입하는 그런 방식이죠.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라고 그 투약 방법을 이렇게 텔레그램상에 많이 알려줍니다. 그거 보니까 그런 인상하고 유사하니. 지금 한국에서 이름난 유명한 마약 판매꾼들 모두 최지은에게서 마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최지은은 살인 청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정말 살인당할 수도 있고 기자님 또한 조심하셔야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최지은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라는 그는 최지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상선이죠, 최상선. 대한민국에서 원청을 알고 있는 캄보디아 제조시설을 알고 있고 그 제조시설에서 물건을 떼어서 대한민국에 넘기는 원통이죠. 대한민국 마약 여왕, 왕이 아니고
캄보디아에서 80g 이상 마약을 밀매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정도로 강하게 처벌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종업원이 취재팀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대마초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마약은 생각보다 쉽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지은이 살았다는 시아누크빌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상업도시이자 휴양도시입니다. 실제 카지노가 많이 들어선 도시입니다. 아주 뭐 크게 움직이는 그러지 않는 거의 뭐 마약계 뭐 솔직히 한국으로 요즘은 누구나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걸리지 않고 보내는 그 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최지은은 마약을 교묘하게 포장해 한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세관에 걸린 것보다 걸리지 않은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한국인터폴이 주시한 마약상 역시 최지은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인터폴은 최 씨에게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수배 사건에서 적발한 마약 7.8kg에 2016년 이후 최지은 측이 밀수입한 마약까지 더하면 현재 드러난 마약만 최소 9.97kg. 실제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되거나 적발되지 않은 그러한 범죄를 우리가 이제 암수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암수 범죄가 가장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마약류 범죄거든요. 우리나라 대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은 비공식적으로 한 10배가량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암수율을 적용하면 최지은이 밀수한 마약은 약 100kg에 육박합니다. 현재 시세를 적용하면 무려 697억 원에 달합니다. 적색수배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최 씨가 그 많은 마약을 어떻게 한국에 유통했을까? 텔레그랜트를 통해서 네 돈을 어디다 갖다 놓으면 마약을 어디다 갖다 놓는 방식으로. 마약 판매는 최지은과 같은 상선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조직의 하선인 이른바 드라퍼는 구매자에게 마약을 배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전직 드라퍼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배달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과거 3년 동안 드라퍼로 살았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마약을 전달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숨겨놓는 수법, 이른바 던지기입니다. 자, 자, 놓고 안에 쑥 들어가요. 그럼 던져놓죠. 비도 안 맞고. 이렇게 해서 이러면 이제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 주소. 그렇지. 못 찾겠네요. 못 찾을 수밖에 없네. 목숨 걸고 내놓고 하는 건데. 어떻게 찾아요, 이거를? 하선인 드라퍼 위에는 구매자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판매를 많이 한다가요.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 좀 돈이 좀 된다. 마약 판매상들이 좀 돈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텔레그램을 이용해갖고 마약 판매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들과 함께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텔레그램 마약방을 찾아봤습니다. 마약방 채널로 들어가자 은어로 표시된 마약 종류와 가격을 표시한 이른바 메뉴판이 보입니다. 이게 뭐야? 필로폰. 이게 필로폰? 네. 떨렉은 뭡니까? 떨렉? 액상 대마. K는? K는 케타민. K는 엑서시. 사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코인이나 무통장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얘네들도 인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경찰인지 모르잖아요. 네? 국민은행 ATM에까지 가서 돈을 들고 이게 사진을 찍어라. 현재 시간이 보이게끔. 그러면 너는 진짜 구매하는 자로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무통장 그 계좌번호를 준다 이제 이 뜻이죠. 마약을 파는 것도 사는 것도 쉽지만 이들을 검거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올 땐 1g에 10만 원에 불과한 마약을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이 바닥의 승자는 최지은과 같은 상선입니다.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녀는 2011년 북한에서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이었습니다. 한국은 건너가지고 중국으로
탈북을 했고 중국에서 이제 자기 말로는 마약용 밀수를 하다가 자영 선고까지 뭐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방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하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 씨는 마약 담당 형사들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본인의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마약 범죄자들의 정보를 제공한 겁니다. 야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용어가 저도 처음에 생소했는데 마약 사범들끼리 있을 때 마약 다른 마약 사범의 범죄 행위를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걸 야당질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첩보 없이 마약 사범을 잡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경찰에게 정보를 주는 대신 자신의 형량을 줄인 것입니다. 실제 그녀는 1심과 2심 모두 감형을 받았습니다. 결국 1년 만에 풀려난 최 씨. 2018년 3월 돌연 중국으로 도피를 감행한 그녀는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직접 마약 밀수를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인맥과 마약 투약자를 중심으로 판매 조직을 꾸린 최 씨. 마약 공급망을 손에 쥔 그녀를 누구도 거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거칠 게 없었습니다. 최 씨가 마약 소지 등으로 태국 현지에서 체포되기도 했지만 곧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최 씨의 석방 과정을 두고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 씨의 동업자는 최 씨와 태국 경찰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자를 빼줬는데 살라왓이라고요. 살라왓은 쉽게 말하면 형사팀장. 이 형사팀장이랑 우리가 딜을 합니다. 나 보호해줘. 그럼 너 돈 벌게 줄게. 형사 반장이랑 지금 애인 관계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1월 인터폴, 국정원, 캄보디아 경찰 등의 공조 수사 끝에 최지은을 검거했습니다. 적색 수배를 내린 지 3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대검 마약과장 출신의 이영기 변호사는 최 씨에게 배후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 과연 그 여자가 최상위에 있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탈북 여성이 인적 네트워크 없이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 여성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더 큰 조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2021년 한 해 동안 검거된 마약 사범은 16,000여 명. 그중에 20대 마약 사범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나이 23, 동재 씨가 카메라 앞에 나섰습니다. 같이 일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저한테 이제 대마 초보 같은 걸 알려주기 시작했죠. 대마부터 시작해가지고 필로폰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는 한때 마약에 취해 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 번 끊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너무 쉽게 약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마약 중독 전문 치료병원은 21곳, 병상 수는 292개에 불과합니다. 전문 병원인데도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한 곳이 많았습니다. 즉시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6곳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형사 처벌로는 이들의 마약 중독성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어떤 처벌 위제 정책보다는 치료 재활 정책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한 마약 중독 재활센터에 도움을 받은 민영 씨는 작년 8월 이후 약을 끊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기 힘든 현실에서 약물 중독자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약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끊어냈고 아 정말 지옥이었어요. 제 2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배웠기 때문에 환자들도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들 누구에게도 이 마약은 침투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마약으로 어려운 사람들 충분히 치료될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약의 끝은 정신병에 걸리거나 소외받거나 버려지거나 아니면 죽거나 교도소에 가는 게 마약의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냥 저처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때 연예인이나 재벌 2, 3세의 일탈 행위로만 여겨졌던 마약이 어느새 평범한 직장인 또 10대 청소년 사이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단속부터 치료 예방 교육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약은 누구나 시작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아무나 빠져나올 수는 없는 지옥이기 때문입니다.